안녕하십니까. 잉글리시 리애니메이터 큐스템입니다. 네. 2019년 고1 9월 영어 모의고사 26번. 쉽습니다. 예, 마저 빠르게 해보겠습니다. approve라는 단어는 승, 인하다 혹은 상대 어떤 의견이나 상대 어떤 바람을 찬성해주는 거죠. 맞습니까? bravely는 용감하는이라는 brave에 ly를 붙였으니까 용감하, 오케이, 좋아요. 용감하게. 그 다음에 portrait. 먼저 명사를 살펴보면 portrait이 뭐였지, 명사로? 아, 맞아요. 초상화. 맞습니까? 동사로는 뭐예요? 동사로는 뭔가를 묘사하다. 자세하게 묘사하다. 뭐 초상화를 그리다. 이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sight 뭡니까? 시야. 좋아요. 시야. 그런데 내가 예를 들어 나 시야가 하나도 안 보여. 시야를 잃었어. lose my sight 이렇게 했어. 그때는 시야를 어떻게 좀 해석하면 좋을까? 시력.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그래서 sight 앞에 잃다라는 lose가 나오면요. 그때는 시력을 잃다.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려운 단어가 없죠? 본문이 쉽다는 얘기입니다. 빠르게 한번 빠르지만 정확하게 가보겠습니다. Mary Cassatt was born in Pennsylvania. The fourth of five children born in a well-to-do family. 가볼게요. Mary Cassatt가 태어났어요. 펜실베니아. 미국에 있는 지역이죠. 뭘로 태어났냐면 다섯 아이 중에 fourth, 네 번째로 태어난 겁니다. 그녀의 well-to-do family, well-to-do, 잘한다 이러지 말고 잘 사는 이라고 하셔야 됩니다. 그죠? 잘 사는 가족, 유복한 가정의 다섯 아이 중 넷째로 태어났다. 빨리 갈게요. Mary Cassatt and her family traveled through Europe in her childhood. 어린 시절에 유럽 전역을 여행하고 다녔다. 돈이 많으니까, 그죠? 계속 갑니다. Family did not approve. 가족이 찬성해주지는 않았어요. 언제? She decided to become an artist. 예술가가 되기로 그녀가 결정했을 땐 가족들이 반대를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러나 her desire was so strong. 그녀의 desire가 너무나 강했다. desire 뭔 뜻입니까? 네, 바람 이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바람. 그녀의 바람이 너무나 강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she bravely took the step to make art her career. 그녀가 용감하게 took the step이니까 그러면 단계를 밟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단계를 밟았다. 뭐 하고자? 아트를, 예술을 그녀의 career, 경력으로 혹은 직업으로 삼고자 단계를 밟았다. 이러시면 되겠죠? 좋습니다. His story first in Philadelphia. 필라델피아에서 처음에 공부했네요. 이 사람이 아까는 어디서 태어났어요? 펜실베니아인데 이번엔 필라델피아 다 바뀌었네요. 그리고 then went to Paris to study painting. 파리로 갑니다. 유럽으로 바다 건너가죠. She admired the work of Edgar Degas. 에드가 드가의 작품을 admire. 열망하고 흠모하고 그죠? 존경하고. admire 알고 있습니까? 예, 잘 알고 계시네요. 네, 아, 고개를 가로로 저 좋은데 얘가 알아야 돼. admire 그죠? 와, 이렇게 respect 하는 거예요. respect. 알겠죠? 흠모했다. 에드가 드가의 작품을. 그리고 was able to meet him. 드가를 만날 수 있었어요. 파리에서 쉼표 위치. 영어 해석 어떻게 하지? 그런데 그것 이렇게 되는 거야. 써줄게. 그런데 그것. 근데 여기서 질문할 수 있지. 아니 나 이수로 아니 그거 뭐 이수로 쓰고 싶은데요. 안 됩니까? 혹은 대수로 쓰고 싶은데 안 됩니까? 안 되니까 설명하겠죠 제가. 예. 맞습니다. 이게요 간단해요. 이수 쓰면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이미 앞에 주어, 수로가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여기도 수로가 있고 주어가 또 있잖아요. 그쵸? 이렇게 주어, 수로를 남발하면 안 돼요. 그래서 한 번은 접속사 and, but, or, if, as 같은 접속사를 써줘야 되는데 접속사 없이 이렇게 능청스럽게 it 이러면 어떻게 안 되겠죠? 접속을 못하니까 안 됩니다. 그럼 접속의 기능을 하는 관계대명사 that은 왜 안 되냐? that은 이렇게 쉼표를 치고서 서술해주는 계속적 용법 혹은 비한정적 용법에 쓰이지 않는 대명사다. 그냥 요 정도로만 알고 계세요. 말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아시겠죠? 이런 건 안 됩니다. 이때는 which 이렇게 쓰는 겁니다.
알겠죠? 대화체에서도 여러분들 위치 많이 써요. 예를 들어, he was crazy. 그는 미쳤다. 한 다음에 한 박자 치고, which? 이러면, 근데 그거? 이렇게 되는 거야.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듣기 하시다가, 뭐, 미국 드라마 같은 거 듣다가, 갑자기 한 박자 치고, which? 이러면, 근데 그거예요. 전부. 한 박자 치고, who 하면 어떻게 될까? who? who? 근데 그 자가?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오케이, 좋습니다. 근데 후보다는 위치가 압도적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요 대목은 기억하고 계시면 좋아요. 물론 26번 문제가 어법으로 출제되기 안에서 조금 낮습니다. 건덕지가 적거든요. 계속 가요. 그런데 그것은 엄청난 인스피레이션, 영감을 주는 일이었다. 알겠죠? 엄청나게 영감을 줄 만한 일이었다. 계속합니다. 도 비록 뭐뭐일지라도 종속 접속사이기 때문에 주어 동사가 두 번 나와야 돼요. 최소. 비록 she never had children of her own. 자기 자신의 아이를 가지지는 못했어요. 그러나 쉼표 찍고 여기 주절에 주어 동사 나오겠죠. 그녀가 아이들을 좋아하고요. 아이들의 초상화를 많이 그렸습니다. 친구나 가족에. 그리고 Cassette lost her sight at the age of 70. 70세의 나이에 눈에 시력을 잃어. 그리고 슬프게도 sadly was not able to paint. 그림을 못 그렸죠. During the later year. 나중에 해. 요거 유식한 말로 만년. 만년에는 그녀 삶의 후반부에 만년에. 그쵸? 그림을 그리지는 못했다. 이렇게 됐네. 70세 뭐 은퇴해야죠. 그쵸? 이렇게. 좀 그랬나? 너무 노인 비하적인 또 그런 건가요? 죄송합니다. 예, 정치적으로 올바르게 살겠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26번 마무리 했습니다.